네, 괴한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이고요. 이제 1층 준공 촬영 중입니다. 지금 이제 방 3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특이사항이 문 열고 들어가니까 정면에 도어가 하나 더 있죠. 기존에 이제 안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안방에 가벽을 설치를 해서 안쪽에 드레스룸을 형성한 겁니다. 보통 32평 아파트 현장에서 많이 하죠. 안방이 예전에 컸던 현장들 가벽 하나로 인해서 공간 분리를 하는 거 굉장히 사용성이 용이해요. 우선 안쪽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샤시가 굉장히 컸는데 샤시를 반으로 쪼개서 이쪽은 이쪽 안방에서 쓸 수 있는 곳, 또 저쪽은 드레스룸에서 쓸 수 있는 곳으로 구성을 했고요. 역시 이 방도 천정형 에어컨 같이 공사하면서 매입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상부, 저 드레스룸하고 있는 공간의 상부는 일부 남겨놓고 이 상부 공간만큼은 유리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이제 어떤 공간이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겠죠.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안쪽을 들어가면은 바로 정면에는 이제 스타일러가 요즘 대세인 스타일러. 3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거라고 합니다. 스타일러가 있고 이게 개수가 많을수록 비싼데 이제 다섯 개 있는 제품이네요. 일명 바지 칼주름 해주는 저도 곧 살 예정입니다. 예, 스타일러를 이제 입구 초입에 계획을 했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워낙 좁아서 최소한의 동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어를 열고 닫는 걸로 인해서 또 불편하실 것 같아서 도어는 설치하지 않고 오픈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건 같은 거를 꺼내실 때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있으면서 이렇게 서랍을 여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붙박이장 내부 구성하실 때는 서랍을 많이 넣으시는 걸 꼭 추천해 드려요. 붙박이장은 이제 이 뎁스가 대부분 55cm에서 60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반을 만들게 되면은 저기 안쪽에 있는 것은 거의 사용을 못 합니다. 거의 앞쪽에 있는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랍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빼서 안쪽에 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을 극대화 하실 거면은 되도록이면 서랍을 많이 계획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현장에서도 여기도 서랍이 있고 저쪽에 큰 서랍도 있고요. 네, 이렇게 안쪽도 다 쓸 수 있게끔 고려했고 이쪽은 그런 가방 같은 거 좀 큰 부피 큰 것들 안쪽 밀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촘촘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파티션 같은 거를 활용해서 공간을 분리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저분한 것들은 안쪽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평상시 있는 공간은 최대한 깔끔하게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큰 방 같은 경우는 뭐 드레스룸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방을 분리해서 드레스룸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여기서 썼던 방법은 이제 도어 효율성을 위해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닫이 도어를 설치했고 답답한 느낌을 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상부에 유리를 넣어서 외부 이제 안쪽에 있는 조명이 좀 밖으로 비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이제 최소한의 공간 정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를 하고 도어를 달지 않았고 서랍을 많이 활용했다는 거 그리고 요즘 많이 활용하는 스타일러를 기획해서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옷 여기다가 넣어놓고 다음날 프레시한 옷을 입을 수 있게끔 기획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데요 생각보다 놀라실 수도 있는데 방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역시나 여기는 기존에 화장실이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정말 잠자는 용도로만 쓰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잠자는 침대 매트리스만 나중에 하나 딱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상부에는 이제 뭐 걸 수 있는 이런 거리 정도만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드렸고요. 문 같은 경우도 너무 작아서 이 문을 두 개를 나눌 경우에 실제 유리가 너무 작아져서 여기는 프로젝트 창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열 수 있게끔 프로젝트 창을 기획을 했고요.
이 방은 저희도 이제 만들면서도 아 여기 정말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몇 번 여쭤봤던 좀 특이한 공간이긴 한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한 번쯤은 자보고 싶은 공간이긴 합니다. 두 번째 방까지 봤고 세 번째 방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방은 이미 짐이 좀 들어와 있어서 역시나 이제 들어오면 침대 배치했고요. 측면에 이제 입구 들어오면서 바로 측면에는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댐퍼 역할하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도어 같은 거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을 때 마지막에 탁 천천히 닫히는 거. 예를 들어 저기 미닫이 한번 보면요. 미닫이 같은 경우도 도어가 보통 이렇게 세게 닫으면은 미닫이 도어 같은 게 튕겨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자세히 볼게요. 한번 제가 도어를 안쪽에서 아무리 제가 세게 닫아도 보시면은 천천히 끝까지 닫혔죠. 다시 거꾸로 제가 옆으로 세게 밀어도 끝까지 가지 않고 천천히 가서 천천히 뒤로 밀리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하드웨어를 조금만 좋은 거 쓰면은 저렇게 사용성이 좋은 걸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집 꾸미실 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디자인했고요. 상부는 그냥 기본 조명에 때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벽등, 저녁에 쓸 수 있는 벽등 하나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슬라이딩 도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처음 저희가 계획했을 때 침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닫이 도어가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미리 계획해서 침대 방향과 이런 걸 계획을 했고 이쪽 면에는 이제 책상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이들 책상 들어갈 예정. 그래서 실제 다 표현은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면 계획 잡았던 대로 내부 구성 그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방 소개도 역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남은 화장실과 세탁실 소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